치악단의 정기가 흐르는 원주천을 지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강줄기 주변으로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한때 번성했던 흥양천 부근 태장동 마을. 이곳에서 특색 있는 축제가 준비됐는데요. 옛 감평이 물씬 느껴지는 레트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흥대의 레트로 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원주 지역 외곽에 있는 섬강을 향해 흐르는 흥양천을 따라 아늑하게 품어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태장동인데요. 야, 아니 제가 웬만하면은 흥이 막 아유 정말 아니 하필 촬영을 잡아도 이런 날 흥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떨어지고 지금 거의 지하 심층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날. 과연 흥이 날 수 있을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 네. 아이들 체험 부스고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퀴즈를 네. 맞춰서 선물을 받아가는 곳입니다. 그럼 퀴즈 먼저 해볼까요? 알쏭달쏭 골목길 퀴즈 도전해봤습니다. 흥양천 친구들의 뱀이 있다 없다. 도시에 뱀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요? X! 과연 정답은? 아, 바꿀 기회를 줘야지. 그러면 네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꿈꾸는 마을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봤는데요. 뱀이 산다는 건 자연이 깨끗하다는 거죠. 뱀, 두꺼비, 백로, 수달까지 마치 생태공원 같은 흥양천입니다. 아, 제가 꿈꾸는 태장동 마을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그린 태장동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봤습니다. 일단은 그 고층 빌딩에서 내다볼 수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마운틴 뷰. 이 도시가 발달은 하지만은요, 자연을 그대로 냅두는 리버 뷰. 이야, 정말 이 생태학적인 거는 그대로 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파크 뷰. 이 도시가 발전은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살기 좋은 마을. 바로 이 태장동. 우리 모두가 꿈꾸는 마을이지 않을까요? 너무 저의 사심을 채워넣었나? 원주 시내 원도심 지역 중 한 곳인 태장동에는 한때 한국전쟁 후 미국 부대인 캠프롱이 들어섰는데요. 지금은 캠프롱 군시설이 떠난 공간을 새롭게 채우며 도약을 꿈꾸는 주민들의 희망 가득한 공간이죠. 이제 이쯤 하면 된 것 같아요. 제가 없는 능까지 끌어올렸어요. 저 퇴근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텐션이 안 올라. 문화마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요? 문화마당이요. 근데 되게 재밌으신 분이다, 선생님. 로봇인 줄 알았어. 자, 살리고 가볼게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늘만큼은 흥양천 문화마당에 하필 못지않은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레트로 마을 축제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2023년도잖아요. 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솔찬한데 3,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 나이 때에 뭐 고등학교 쯤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축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장 이동은 원래 지금 있던 캠프롱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어떤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이 좀 침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원주가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아기들이 되게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금년 초부터 마을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골목 상권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게 될 축제도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흥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복장부터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장 하나 둘 셋. 레트로 감성 교복 입고 추억 여행을 떠나봅니다. 선생님, 이게 몇 년도예요? 마을에서 7080 시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라이브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야,
아니 오늘 옷도 맞춰 입으시고. 네. 야 학창 시절에 좀 없던 학생이셨어요. 좀 놀았죠. 노셨죠. 딱 보면 압니다. 꾸는 꾼을 알아보는 법. 태장동 분들은 어떤 분들인 것 같았어요? 제가 전 이웃 동민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항상 지금 저 센터장님 같이 항상 이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합동이 돼가지고 여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부러워요. 야. 이웃 동민으로서. 태장동 주민분들 한마디로 짱이야! 저마다의 사연 하나씩은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네 주민들. 오늘만큼은 7080 시대에 그대로 돌아가 추억과 낭만 가득한 무대를 누려보는다요. 익숙한 노래들로 흥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추억적으로 드러날 텐데 다시 한 손님과 엄정한 하여 부릅니다. 화이팅! 그런데 흥 아니면 저 박계현 리포터 아니겠어요? 이 무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바로 무대로 들어갑니다. 주민들과 함께 흥겨운 무대를 꾸려봤는데요. 어때요? 제 춤 실력. 이 정도면 제대로 흥 좀 나죠? 오늘 무대 서신 소감 일단 여쭤볼게요. 도시 재생에서 협찬하신 마을 축제 불호 이웃 돕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 음식 제공도 하고 그리고 저희 또 댄스 또 홍보도 하고 일석삼조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여쭤볼게요. 제 춤 실력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 제가 조금 알려지셨어요. 맞아. 근데 그냥 한 번에 마스터 하시더라고요. 예.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태장동은 한마디로 보자. 한마디로 흥이다. 흥이 절로 나고 신이 절로 나는 다양한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콘서트부터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상정까지. 흥겨운 이곳에서 먹거리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학교와 분식점이 또 제 단골 가게였거든요. 그 추억 살려서 야무지게 먹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떡볶이랑 어묵 안 먹어본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시청자 여러분 있다 없다? 대답하셔서 뭐라고 하셨죠? 없다. 아 맞아요. 아니 여기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아 여기 태장이동에서 좋은 네. 일을 하신다 그래서 네. 나와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일 뭐 하세요? 오늘은 이제 불을 돕기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 네. 판매하는 거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오늘 이 판매 수익금이 불을 돕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오. 흥양천북은 태장이동.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가을밤. 그 시절 낭만과 추억을 함께 기억하는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노래가 신납니다. 노래가 신나서 흥이 나고 드럼 치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태장동 흥축제. 저마다의 이유로 흥겨운 레트로 축제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한 시간만 더 누고 가면 안 될까요? 편집하러 가야 돼요. 아, 비디님! 나 진짜 삐져요, 진짜.